왁싱 첫 경험. 그치, 처음 하면 그러지. 처음 하면 아파. 아프더라. 다신 안 할 거임. 널스님 고맙습니다. 천국의로 팬가입, 통큰 팬가입. 왜 소리가 안 나오지? 항상 천개단이 터지면 소리가 안 나오더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널스님 어릴 때 방송 보면서 많이 웃었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잘 나올 거예요.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좀 관심 가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넘기고 있어요. 예. 아, 한국 서비스를 이렇게 철수하는 트위치, 이제 1440p 120프레임 8메가바이트에서 잘 작동하는 그 새로운 이제 포맷의 그 고화질 방송을 할 수 서비스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방송 송출용 컴퓨터 터지겄다. 와. AMD CPU 7000,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4000 시리즈 이상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와. 새로운 스트림 코덱. 어떻게 120프레임으로 방송할 수 있지? 정말 꿈의 방송 환경이네. 120프레임의 2K 화질로 8만 비트레이트로 방송을 하는 거죠. 에, 미친 거죠. 진짜 미친 거죠. 내년부터 한국 사업 철수하고 내년부터 이게 트위치에서 한국 제외하고 이게 된다는데 정말 부러울 따름이네요. 예. 뭐 어떻게 120프레임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지? 그건 진짜 대단한 건데.
유튜브도 안 되는 거야. 120프레임 방송은 60프레임이 최고인데 미쳤다. 1월에 나오는 그 AV1 코덱 정말 꿈의 방송 환경이군요. 부럽다. 부럽다 브로. 아 요거는 좀 괘씸하네. 박유천 그 얼마 전에 고액 체납자들 그 공개했잖아요. 국세청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 그 중에 이제 유명인이 두 명 있었는데 예전에 야인시대 쌍칼 아저씨 박준규 아저씨 그리고 이제 박유천 이렇게 있었는데 박유천이 4억 얼마였고 박준규 아저씨는 2억 몇천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팬미팅 21만원 디너쇼 4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고가의 팬미팅을 한다고 개최한다고. 한국에서 세금 이렇게 안 내고 일본에서 하는 사는 이유는 이제 일본의 이제 동방신기 과거 동방신기 팬들이 엄청 많이 있나 봐요. 예. 아직 많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박유천이 한국에서 어떤 이미지건 크게 중요하지 않나 봐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하나 봐요. 세금은 좀 내고 활동을 했으면 하네요. 예. 궁금하네 이거. 30대 평균 자산은 약 4억 원이라고. 어? 에? 30대 평균 자산이 4억이라고? 아니 세상이 나 상대로 또 몰카 찍나? 아니 30대 평균 자산 어떻게 4억 원이야? 말이 안 되는데? 어디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 어디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말도 안 돼. 아, 30대 가구 평균. 아. 한 가족 단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지? 가구 평균이라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구라 같아. 아, 그 어저께 올라온 건데 이제 그 2023년 12월 21일 지드래곤이 이제 우리나라 네티즌들에게 이제 뭔가 공지를 띄운 거죠.
악플이나 본인이 나 관련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삭제해라. 이 이후에는 나는 무관용으로 전부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걸로 이렇게 고소하겠다. 지드래곤 법무팀이 이런 그 얘기를 했네요. 기자회견. 저도 포함이 되나요? 지드래곤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뭔가를 암시하고 이 당시에 이런 그 영상이 있는데 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는 달라요. 나는 쉴드 쳤다고? 네. 어디에 나와? 보면 나와요. 저는 마약을 투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뭐 대마초 관련으로 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뭐 대마초 관련으로 한번 그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힐링 캠프에서 누가 나한테 담배를 하나 줬는데 그걸 갖다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폈다가 그게 알고 보니까 대마초였어가지고 굉장히 좀 상황이 곤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힐링 캠프에서 얘기했던 그런 짤들. 아니 일주일에 유예 시간을 주는 거잖아. 일주일 동안 유예 시간 주고 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건데 이렇게 다들 호들갑이셈 같은 걸 보면서 근데 이게 또 두 번 엮인 거고 또 거기다가 YG 같은 경우는 그 YG 소속 가수 중에 이렇게 그런 대마초나 뭐 이런 그 약국이라고 할 정도로 봄 관련 예전에 어떤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YG 소속, 이게 뭔가 좀 마약이나 대마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던 기획사, 매니지먼트, 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리고 또 빅뱅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저 탑, 그리고 그 멤버 리더이기도 하고, 또 대마초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 사람들이 거의 뭐 기정사실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아까 봤던 그 기괴한 행동, 이거 트위커 형 얼른 네. 지워져 나가고 싶지 않아. 이거뿐만 아니라 그냥 예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확실시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본인은 일단 뭐 아니라고 합니다.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뭐 이제 완전 부정하는데 완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전주 동물 제 뒤에 있는 몰입도 떨어지게 또 봤어요. 증권가 찌라시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연루된 탑급 연예인들 진짜 이거 터지면은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진다 하면서 막 온갖 호들갑을 떠는 그 멤버 라인업들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긴 했는데 뭐 사실은 뭐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정확하게. 난 중립이네.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데요. 예. 네. 지드래곤을 나쁘게 얘기한 게 없었죠. 딱 그냥 현 상황, 현 민심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예. 네. 저 당시에도.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제
충격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충격받은 거에서 이제 넘어서서 많이 이룬 어떤 연예인들 정말 어떤 그 이제 연예인들도 자기들의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가수도 있고 뭐 연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나는 안 쫄려. 그 중에서 이제 업계에서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결혼도 잘하고 여자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자기 그 능력도 있어서 입지도 있고 그런 텐데 왜 굳이 좀 마약을 하는 걸까? 그런 걸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내가 저 인생이라면은 정말 행복하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막 사고 슈퍼카도 막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할 텐데 그러니까 돈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예, 돈을 많이 이제 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 그냥 딱 좀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전에 제가 방송했을 땐 그때 이제 이성균님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일주일 뒤에 방송하니까 갑자기 GD 뭐 터지고 뭐 이랬는데 저도 철없던 시절에는 마약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나도 저 하얀 가루 그냥 야무지게 모아가지고 그냥 코를 한번 싹 흡입 한번 하면 나도 나의 기분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한번 해보고 싶다. 철없던 시절에 그런 얘기를 생각! 내 생각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 한때는 난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내 생각을 왜 여러분들이 통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엑스맨의 그 누구죠? 프로페서예요? 여러분들이? 왜 물음표하고 채팅창에서 갈고리 쳐 올리고 지랄, 발광, 육각, 꼴각들 떠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철없던 시절이라고 앞에 미리 깔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궁금증, 순수 궁금, 순수 궁금증. 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게 어떤 그러니까 영화나 뭐 이런 그 영상 매체,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마약을 할까? 왜 뭐 뭔가 내가 지켜야 될 것들도 더 잘 이 못했던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내가 뭐 지드래곤 보고 이제 마약을 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지금 뭐 그냥 현 시류에 대한 어떤 설명만 덧붙였을 뿐이지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진 않았네. 예. 그죠? 마약이 신체와 자아를 지배한 상태. 이걸 가지고 이제 트위커라고. 지드래곤이 몸을 베베 꼬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트위커라고 많이 이제 전문용어로 일컫는데 그 트위커라는 게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고 이러이러한 걸 보고 트위커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내가 보고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나도 이렇게 좀 저때 나는 어땠나 그게 궁금했어요. 저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중립적으로 얘기를 잘했네요. 지드래곤 참 간대하네요, 정말.
아, 제목이랑 썸네일이 좀 짜친다고 바꾸라고. 아, 제목 썸네일이 좀 바꿀까요? 제목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 제목을 좀 바꿔요. 근데 저 제목은 근데 제가 쓴 게 아니라 랄프가 쓴 거기 때문에 예, 랄프를 좀 잡아가 주세요. 저를 왜 잡아? 제가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왜? 썸네일은요? 썸네일 뭐예요? 아, 썸네일 이렇게 베베 꼬는 거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드래곤은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랄프 씨? 예? 그냥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랄프 씨?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다른 거 볼게요. 아니 근데 나는 뭐든지 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일일비하고 막 그렇게 쉽게 쉽게 판단하고 얘기 안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반전이 또 있더라고. 반전이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내가 또 느끼는 게 있다 보니까 쉽게 쉽게 얘기 안 하죠. 그 잼미님 때도 그랬어. 잼미님 때도 사람들 다 욕하고 저게 뭐가 페미가 아니냐 저거 다 페미다 하면서 막 사람들 다 그렇게 몰아갈 때도 나 잼미님한테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랬더라?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들 멍석마리하고 뭐 마녀사냥하고 그러는 거 너무 역겹다. 그때는 오히려 내가 욕을 먹었지. 왜 저런 단편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냐. 본인이 저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라도 하나 건덕지 잡아가지고 몰아가서 이렇게 멍석마리하고 마녀사냥하는 너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했다가 이제 뭐 보빨러니 뭐니 뭐 코트 페미 코인 탔다 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결국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 잼미 소신 발언 그거. 잘 따라 있는데. 아 근데 이때 머리가 너무 극혐이었다.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이지. 자료들을 보니까 왜냐면 아이디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그분을 평가할 만한 제목은 못 되고 그럴 주제도 못 되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글쎄 많은 부분들이 좀 미심쩍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 수도 더 떨어지고 있고 사과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원함이 좀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영향을 끼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쨌거나 잼미님이 그 이런 역경을 이겨내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조금 더 솔직한 모습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다면은 또 앞으로도 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나아가다가 한꺼풀 꺾이고 다시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꺾여서 완전 예,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쉴드?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방송인으로서 그분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잼미라면 내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사과하는 모습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역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내가 잼미님이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근데 난 좀 개돼지 새끼들 같다.
표적 정해놓고 그냥 어? 누가 때리니까 그냥 시류에 편승하는 인간 쓰레기들의 군상을 보는 것 같아. 계속 나락해봐. 니네 수준이 나락을 가는 거야. 그거는 개안심한 개돼지. 코스 덕수님 별풍선 10개 예약도 통제. 그냥 인터넷상에서 어떤 지들 사상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글귀나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지들 신념이 돼버리고 씨발 가만 보면은 좀 어떤 좀 NPC들 같아. 어 NPC들 같아. 질려버려 아주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제 막 몰려다니는 애들 보면은 극락. 왜 갑자기 극락 보내? 아니 니들 까는 건데 왜 극락을 보내? 존나 웃기네. 왜 선동 안 당하고 소신 있게 중립 박으면서 오히려 물타기로 악플 닫는 애들 비판까지 했다. 완벽한 대체였다. 저게 2019년이었구나. 야 진짜 오래됐다. 벌써 2023년이야. 어 엄청 오래됐구나. 잼미님이 고통 많이 받았지. 그지 2019년이면 저 때부터 저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 그니까 얼마나 그 황망하냐 참. 얼마 전 어떠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어요. 제 영상을 이해하는 실수로 나온 거고 중립충은 몰랐다를 시전했어요. 전형적인 저쪽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씨발 템이래 매건이래 존나 짜증. 아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좋은 말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엄마 목을 매셔서 자살을 하셨어요. 나도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나는 살면서 시체를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본 시체가 우리 엄마 시체야. 목이 졸려서 얼굴이 파래. 우리 엄마 같지가 않더라. 나는 내가 웃고 제 잘 사용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는 점 그 포인트가 싫은 겁니다. 앞뒤가 다른 모습. 방송에서는 안 걸어도 방송에서 그런 모습 뭐 절대 못 보이죠. 안 찍었어요. 네 맞아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안 죽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쉴드 칠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잘못을 했어요. 했는데요 나 남자 안 혐오. 내가 막 남자를 혐오하고 여자 혐오하고 하는 거 나도 보기 싫어. 페미도 문제고 난... 솔직히 저 커뮤니티 하세요. 난 관심도 없어. 그래 벌써 진짜 오래됐구나 저게. 지금도 근데 저 용어 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집계손 논란이 있었잖아. 얼마 전에 게임업계에서 집계손 논란. 넥슨 시상에 아직까지도 뭔가 좀 그런 그 성별 이념 갈등 이런 게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네요. 지드래곤 얘기하다 잼미님 얘기까지 갔었네. 지드래곤이 마약 근절 재단까지 설립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야. 재단까지도 만든다는데요? 헐. 이제 뭔가 그 이 논란에서는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게 뭐예요? 했더니 꼴값 던다. 거짓말 친다. 연예계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면 또 그런 거에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가 보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연예인 연예계라도 연예계라고 다르겠어요? 다 똑같지. 예.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는 다 똑같아. 서로 침 뱉는 거야? 아. 아, 중국은 서로 침 뱉는 게 싸우는 거라고. 우리나라도 근데 많이 그러는 거 같던데. 침 뱉고 그러던데. 때릴 순 없으니까. 침 뱉는 게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래. 침 뱉는 게 폭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만. 차에 침 뱉는 것도 수사 안 하고 그런 판정. 근데 그런 그 기사를 봤었어. 침 뱉는 거. 송년회하는 일본 창녀들한테 제목이 왜 이러냐? 일본 창녀가 뭐야? AV 배우 아니야? 왜 AV 배우 보고 창녀라 그래? 그냥 그 성 노동자 좀 성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창녀는 너무 좀 표현이 그렇지 않아? 아니 AV 배우가 창녀면 뭐 미용사 보고 깍새라 그러고 뭐 그 직업을 되게 낮아서 얕잡아 부르는 거 있잖아. 그렇게 불리우는 거는 다 싫어하잖아. 성인 배우지 그냥. 성인 배우가 맞지. 창녀가 뭐냐 창녀가. 저기도 그 엄연히 어떤 저 산업인데 성노동자가 맞겠다. 가장 맞는 표현으로는. 그치? 성노동자 아니야? 뭐라고 하는 게 맞아? 그냥 성인 배우? 성인 배우. 그래. 아, 색서. 불리다 바스타드 그 고등 래퍼에서 얼굴을 알렸었던 그 촉망받는 래퍼 중에 하나였고 또 양홍원이 소속돼 있었던 디키즈라는 그 크루에서
같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디키즈 멤버들은 전부 다 잘 됐는데 윤병호라는 친구는 이제 마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예 뭐 빵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로알토님한테 이렇게 그 편지를 보냈네요. 옥중 편지를. 팔로 형, 형 잘 지내고 계시죠? 펜타닐 형량 졸라 세네요. 깜빡.